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입니다.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어떤 시장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더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환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뭐 뉴욕 시장도 많이 흔들렸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이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업종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리오프닝 주들 괜찮을지 어떻게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리오프닝 종목들이 뭐 작년 한 9월, 10월 달에 좀 움직임들이 괜찮았었고 최근에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제 화장품 섹터가 어제 오늘 이틀간 연속 가장 강한 모습이고, 뭐 항공이라든가 엔터, 그리고 뭐 호텔 리조트 이런 쪽도 이제 두루두루 리오프닝 종목들 골고루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실적 탄탄한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좀 기대감이 높은 섹터가 엔터 쪽이 아닌가 싶고요. 그 BTS가 이제 3월 10일과 그리고 3월 12, 13일간에 이제 그 잠수 종합 운동장에서 온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 뉴스가 좀 엔터 주주들한테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BTS가 이제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이제 2019년 10월 이후로 이제 처음 2년 반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그러니까 11일과 13일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하고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로 이런 대규모의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엔터 주주들한테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테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오프라인 공연 자체가 사실 엔터 주주들한테는 뭐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주요 수입원이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그게 막혀 있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온라인 그 스트리밍 콘서트를 통해서 이를 일부분 커버했지만은, 이제는 또 시대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코로나 그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온라인 쪽 콘서트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오프라인이 같이 붙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존 공연에 추가로 오프라인 공연에 매출이 붙을 수 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BTS 공연 시작으로 해서 이번 트와이스 컴백하고 4월 달에는 YG 트레저 그 신인 그 보이그룹도 이제 콘서트를 좀 진행하니까 이런 그 엔터주도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위드 코로나 종목도 움직일 때도 엔터주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 하이브, YG 엔터, SM, JYP 4대 그 엔터주들 중에서 움직임을 보니까 최근 흐름에는 가장 탄탄한 게 YG 엔터 같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YG 엔터의 가장 그 약점은 뭐였냐면은 빅뱅의 부재로 인해서 보이그룹이 부재하다는 거였고, 그 블랙핑크에 좀 의존하는 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핑크가 웬만한 보이그룹 못지않은 매출을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신임 그 보이그룹 트레저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 4월 달에 이제 첫 콘서트를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15일 날 이제 그 앨범 발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전 예약이 그 한 60만 장 나오면서 그 정규 1집에 비해서 한 114% 성장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게 그 미니 1집이었는데, 일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와서 이번 콘서트도 상당히 잘 될 거라고 볼 수 있고,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팬들도 많이 볼 거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기다렸던 빅뱅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들, 한 4년 만에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녹음까지도 신곡 녹음 완료했고 날짜만 지금 조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빅뱅의 컴백이 연간 그 영업이 50억 원 추가로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재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뱅의 컴백도 기대가 된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동사의 주가 좀 움직였던 게 그 NFT 쪽에 신규 사업 진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바이낸스랑 그 전략도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그 관련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바이낸스가 좀 그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콘텐츠를 YG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NFT를 통해서 주요 아티스트들의 그런 그 굿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기대가 되겠고요. 뭐 YG 같은 경우에는 빅뱅도 있지만 위너라든가 아이콘, 그리고 압도 뮤지션, 그리고 트레저, 그리고 뭐 블랙핑크 같은 그런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시너지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봐서, 오늘 리오프닝 쪽에서는 그 엔터 주요 4사 중에서는 지금 자리가, 매수 타이밍 자리가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YG 엔터라고 봐서 YG 엔터 말씀드리겠고요. 57,000원 정도 전후, 뭐 이하면 더 좋고요. 전후에서
접근을 해서 이 기존 매물대는 7만 원 정도 타겟팅 좀 보시고요. 신절가는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엔터주들 중에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앞으로의 흐름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